성경학교 시작되면서 우리 여우수아 공동체의 새로운 성경 공부 과정 그리고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11명의 양육자를 세우고 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이제 가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양육자 반의 모든 과정, 특별히 16주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료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어서 수료식을 진행하고 이후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료식에 앞서서 우리 수료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은혜 자매가 나와서 우리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목장 이은혜입니다. 가끔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어디쯤 서 있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 힘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만입니다. 올해 초 저는 그런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낙심이 반복되고 신앙생활도 겨우 구색만 갖춘 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꽤 오래전부터 느껴왔지만 치열하게 싸울 힘도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섬겨오던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회복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발을 떼고 떠날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 1대1 양육 성경학교 수강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숨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제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개월은 다시 찬찬히 복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에 대해 배우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로운 기억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즐거웠던 경험을 나누자면 매주 성경을 외워서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재의 질문에 답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말씀을 모두 적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몹시 번거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따라 쓰면서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증거들을 더욱 깊이 곱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의 영역을 너무나 명백하게 비추기도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매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며 다시금 공동체의 소중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저 혼자였다면 신앙적인 고민들 가운데 타협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끌며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수아 안에서 건강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할 때는 깊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을 받는 곳도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였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 이 싸움이 외롭지 않고 더욱 값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1대1 양육을 비롯한 성경학교를 통해 여호수아 곳곳에 말씀이 뜨겁게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료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임원단과 지난 임원단 했던 지체들을 선발을 했고 우리 여호수아의 씨앗과 같이 시드가 되어서 이 양육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1대1 제자양육 양육자반 1기 제1호 수료증 이름 오태영. 위 사람은 종교교회 여우수와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1대1 제자양육 양육자반 1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2017년 8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 목사 최이우 대독. 네, 이어서 정혜인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정혜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서경현 형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서경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민지 자매, 이름 김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소영 자매, 이름 이소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윤보라 자매, 이름 윤보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예슬 자매, 이름 전예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혜린 자매, 이름 조혜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혜진 자매, 이름 임혜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은혜 자매, 이름 이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연주 자매, 이름 차연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증 받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고, 우리 여우수화 공동체 안에 1대1 제자양육을 통해 정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귀한 삶을 사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